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해남에 와서 해남진도 안동의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4년간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많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힘들어하셨습니다. 특히 한미 FTA가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서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마는 날치기 처리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밭작물 직불제가 최초로 올해부터 도입이 되게 되었고, 또 1톤짜리 트럭에 대해서도 면세유 대상에 확정이 됐습니다. 또 소상공인 여러분께 대해서도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영업시간이 제한되게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고, 소상공인 기금을 3,200억 정도 앞으로 조성을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텄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정말 우리 농어민과 서민을 홀대하고 있는 나쁜 정권입니다. 특히 우리 농어민에 대해서는 요즘에 물가 잡는다고 배추값이 한 포기에 20달러 가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서 쌀차관 배추국장을 임명해서 물가 잡는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경쟁력도 살려야 되지만 보호를 해야 될 산업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스위스 같은 농업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 운영의 틀을, 중점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재벌 대기업 위주에서 서민과 농업 위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번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선에서도 민주통합당의 대통령이 나와서 앞으로는 서민과 농업인이 이주가 되는 그런 우선하는 그런 농업 서민 중시의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항상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